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가 팬분들이 준비한 지하철 광고 현장을 방문해 화제인데요. 지난 8월 30일 장민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하철 광고 보러 직접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장민호 씨는 팬분들이 제 사진을 광고하셨다 그래서 집 근처 지하철역에 가보려고 한다라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 장민호 씨는 광고가 게시된 장소에 도착하자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잔뜩 기대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장민호 씨는 부끄러웠는지 시선을 사진에 고정시킨 채 광고판 앞으로 재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광고에는 장민호 씨가 활동했던 사진이 담겨져 있었으며 팬분들은 영원한 리더 장민호, 한설인 호소력으로 한편의 예술을 보여주다, 장민호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광고는 장민호 씨의 음력 생일인 7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장민호 씨의 송도 신도시 집 인근인 인천 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에 9월 한 달간 개재될 예정입니다. 장민호 씨는 대박이다, 정성껏 만들어주신 팬클럽 민호특공대 여러분 광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팬분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지하철역, 버스 등 대중이용시설에 광고가 게시돼 있다면서 방문할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장민호 씨가 팬앤스타 트로트 가수 차트에서 무려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벌써 명예의 전당까지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31일 팬앤스타 테마 랭킹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라 투표가 종료가 되면서 그 결과가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공개된 결과 장민호 씨가 46만 8,809표를 얻으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장민호 씨는 벌써 4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얼른 받았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가 갈수록 잘생겨지는 비주얼을 뽐냈는데요. 지난 1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장민호 씨 혹시 피카츄 아니에요? 볼 때마다 짜릿하거든요. 눈 감고 포즈 취해도 잘생기면 반칙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장민호 씨가 초록색 셔츠 차림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장민호 씨 특유의 사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워 지만 완벽한 이목구비와 그림 같은 옆태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진한 초록색 셔츠도 찰떡 소화하며 장민호 씨가 소화하지 못하는 색은 없다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가 스트레스 케어 우등생으로 꼽혀 화제인데요. 지난 2일 밤 10시에는 장민호 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한 TV조선 뽕숭악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악당에서는 뽕가을 사생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를 통해 트롯맨 F4는 한발 빠르게 여심저격 가을 남자로 변신해 야성미룩부터 캐주얼룩까지 각자의 개성을 살려 멋을 냈지만 더운 날씨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격적인 사생대회에 앞서 트롯맨 F4는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비를 그리며 손풀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 심리 테스트로서 현재 F4의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가장 먼저 그린 주제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뱀을 열심히 그렸는데요. 그중 장민호 씨는 컬러가 입혀졌지 얇은 뱀을 그렸습니다. 이어 붐씨는 사실 이건 그림 심리 테스트이다, 뱀은 성욕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붐씨는 뱀의 몸통은 성욕의 에너지를 뜻한다 라면서 장민호의 뱀은 얇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아리는 활력 청신호를 뜻하며 장민호씨를 안도하게 했는데요. 이후에 트롯맨 F4는 두 번째 주제 길을 그렸습니다. 길은 바로 미래나 진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장민호씨는 사거리를 그렸습니다. 이에 붐씨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된 세 번째 심리 테스트 주제는 비 오는 날의 나 그리기였는데요. 이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와 대처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민호 씨는 집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후에 장민호 씨는 TV 보면서 찌짐이라면서 먹을 것에 진심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요. 이에 장민호 씨는 스트레스 케어 우등생으로 꼽혔습니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테스트였다고 하네요. 또한 이날에는 모델 한혜진 씨가 출연해 모델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요. 장민호 씨는 옴므파탈 화보를 탄생시키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장민호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